아, 대표님은 그때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하루만 더 저기 생각해보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하루가 그냥 그 하루 사이에 그냥 택배에서 전화 와갖고 그냥 그게 삐낀 거예요. 아, 나이스. 아, 그때 계약을 하고 그냥 차로 뺐으면 되는데. 아, 나이스. 저 그래야 되나요? 네. 대표님 하루가 안 와. 그때는 그냥 이거 용.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용달을 하려고 마음먹고 왔걸랑요. 네, 그럼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를 이제 윙바디로 이제 저기 해갖고 사장님께서는 뭐 저기 카고로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나는 윙바디로 저기고 하루 더 생각하시라 해갖고 그 여기 상담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택배사에서. 택배 어디서 만든 거예요? 라고.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아, 저기를 해놨었죠. 저기 알바몬에 저기를 경찰이 이력서를 냈었죠. 냈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 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도 물류사에 그냥 중간에 연결만 해주고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200만 원을. 아, 필요해서 연결만 해주고. 아, 연결만 해주고. 네, 연결만 해주고. 근데 보르크네, 보르크. 네. 거기 상담하러 갔을 때는 안산에 우리 동네. 이쪽 도떡이 있어요. 네. 뭐 우리 동네 뭐 저기 그쪽에 이따가 라우트가 저기가 구역이 딱 해갖고 그냥 개발 했어요. 물류로 해서 이렇게 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네? 물류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어디로? 저기 들어갔어요. 물류라고. 물류? 예. 네. 물류라고. 그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전국구더라고. 뭐 저기에도 울산에도 있고 뭐 안산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있는데 그걸로 갔는데 네. 새솔동 거기서 또 계약을 하는데 새솔동 여기가 어디? 새솔동 어디? 수원? 아니 여기 새솔동이야. 네. 여기 저기 어디야? 넘어가 대구 7차선 넘어가면 거기 새솔동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쪽 주변 라우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거기를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했는데 그쪽 주변 라우트가 아니 새솔동 주변이 아니고 어디야 여기 비봉 매송, 매송. 시골, 완전 네. 시골. 거기 초보자를 420개를 주더라고요. 그걸 쳐낼 수 있어요, 420개를, 초보자가. 거기서 못 쳐내니까 이제 화성으로 이제 다시 또 보내더라고요. 보내갖고. 처음에 이제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쪽으로 보냈는데 못 쳐내죠, 400개를. 거기도 시골이 엄청 많아요. 그럼. 거기도 이제 한창 개발단지라 번지수도 안 나와 있고 그래버리니까. 예, 예. 배달하기 깝깝한 거야. 하늘에, 뭐, 그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 조건은? 계약 조건은 1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에. 예. 이제 그만두려고 하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하면은 이제 상호 합의 간에 저기 조율이 되면은 그만두는 거고. 분류하고. 예. 네. 아니면은. 계약금? 아니, 2개월이나 봐달 때까지 봐줘야 된다. 아. 2개월 정도. 최대한 2개월. 네. 이걸 봐줘야 된다. 그런 조건인데. 거기도 눈뜨고 220 라우트라고 해갖고 나는 새솔동 외곽이라고 해갖고 나는 새솔동 외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새솔동하고 저쪽하고 매송하고 저기는 엄청 다르서 멀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모르고 그것도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새솔동 외곽이라고. 그래갖고 계약을 예. 했는데. 한 달에 이렇게 그 완제를 했습니까? 무제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일은 완제, 무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제? 금방 그 완제? 예. 완제 얼마예요? 900원씩, 여기 새솔동 900원씩, 끝당 900원씩 했는데. 900원씩, 한 끝당? 네. 근데, 라우트가, 물건 한 400, 한 하루에 400에 한 20, 30건 나오는데, 혼자 쳐낼 물건이 아니에요. 동쪽이. 너무 힘들지. 배달도 이거 길고. 그렇지. 네네네. 배달도 동선도 길고 그래갖고. 아예 그냥 신화가, 거기 같은 데는, 새솔동 같은 경우에는요, 길도 가다가 막힌 데도 있고 그럼. 덤프차가 막아놓은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힘들어요. 되게. 저쪽에는 매송하고 저기에는 비보기에는 아까 못 쳐내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화성을 보내더라. 화성 그쪽에 봉담 봉담 그쪽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하루에 한 120건 나와요. 나오는데도 완전 시골이에요. 진짜. 그렇지. 진짜 시골이야. 아. 그런데 한 120개 치기도 힘든 거야. 120개 거의 850원인데 120개 해봤자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120개 850원 해봤자 네. 저기 그 단프라가 또 500원씩이에요. 또 비늘 쌓인 건 박스가 120개 850원 네. 그러면 10만 원이네. 10만 원에 길값 25,000원 빼고 그렇지. 8만 원이잖아.
그럼 8만원. 8만원에다 보험료, 뭐, 강가상가. 보험료, 뭐, 저기, 이거, 차가 저기가. 어, 강가상가 나간다고. 예. 차가 저기 지금 55만원 나간다고. 네, 네. 55만원 나갔는데, 55만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가끔 공짜 일해주는 거야, 그냥. 근데 왜 그거 계산을 안 했습니까, 그거? 예? 네? 계산을 왜 안 했습니까? 뭐, 무슨 계산을요? 아까 계산을 해야지. 아, 여기 세설동만은 생각했죠. 여기 세설동 외곽. 외곽이면 300건, 그러니까 200건. 세설동과 아까 전에 그 900원에. 네, 900원에. 400? 네, 400건. 근데 이거는 이제 괜찮지. 네. 괜찮은데. 쳐낼 수가 없어요, 혼자. 그렇지, 쳐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왜 쳐낼 이거 안 해봤습니까? 안 해보고 한 거예요? 아니, 해봤죠. 해봤는데 저기는 이제 동승교육을 3일 했어요. 3일 정도 했는데, 그때는 쳐낼 것 같더라. 이쪽 비봉구 쪽, 배송구 쪽인지 몰랐지. 난 세설동 직원이라고 해갖고, 세설동 이제 거기는 신단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배송 건물을 안 해봤구나. 전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220 나우트 ABC라고 하니까 다른 같은 팀원들이 우아해 하는 거야. 거기 못 쳐낼 거야. 뭐 초보자는 못 쳐낼 거야. 못 쳐낼 거야. 왜 그러나, 왜 그러나 했더니 딱 가봤더니, 아, 비봉 배송이야. 그래버리니까 완전 그냥 멘붕이야. 또 차가 또 하이탑으로 산다고 샀는데, 저거 하이탑이 정탑이더라고. 정탑인데? 예. 그것도 모르고 샀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누구 소개로 샀습니까? 누구 소개로? 거기 저기, 저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MOA 맺어갖고 이제 네. 중개업자가 있더라고 인천에. 그래서 걔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거? 저기 2250이요 차를? 예 저기 2021년이요 그 2250에? 예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로 해갖고 160 빼더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잖아. 그게 속임수라고.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제가 그 소비자분들인데 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트릭을 쓴다고 차량 가격을 자 보세요. 네. 우리가 이거는 평균적으로 보면 1톤 같은 경우에는 네. 부가세 포함으로 판다고 네. 부가세 포함으로 네. 근데 이걸 별도로 받아버리면은 그 나머지 금액이 수익이야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내가 명의전을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명의전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래 제가 제 영상에도, 네. 제 영상도 보시잖아요. 네. 그 제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딱 이게 물려버리면은 빼다박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씌었어요. 거기서 그냥 여기 안산에 우리 예. 동네, 우리 동네, 예. 우리 옆 동네 예. 라우트가 있다니까 빨리 저기 구역이 있다니까 빨리 잡으라고. 그래, 아이고. 그래갖고 나는 사장님하고 처음 면담하고 다음날에 그딸 2월 1일 날 사장님하고 뭐 면담했을 거야 아마. 2월 1일 날. 제 있었으면 뭐 편안하게 그냥. 22월 1일 날 면담하고 2월 1일 날 저녁에 면담하고 나고 간 다음에 예.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전화가 그러니까. 와갖고 예. 서울을 면접 보러 와라. 안산 쪽에 그쪽에 이제 좋은 구역이 있다. 한 300개 나오고 거기 혹해 거지. 혹해갖고 이제 가갖고 이제 그냥 막 가. 하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올 때 그냥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물류라는 데가 보면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그냥 일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또 커미션 묶죠. 네. 그 차에 대해서 또 커미션 묶지.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씨 이거 뒤통수 맞았다 딱 생각이 드는데. 차도 뭐냐면은 보세요. 네. 차도 그 정탑을 샀잖아. 네. 하이탑을 사야지. 근데 하이탑을 산다고 하이탑 사야 된다고 딱 그랬더니 아 막 보여주더라고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사시오 그러더라고. 나 그냥 무조건 뭐 하이탑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나와봤더니 정탑이더라고. 정탑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 그래갖고 나는 사장님한테 그때 처음 연락왔을 때 아 그때 신양 그냥 남바하고 다 살 걸 그냥 500돈을 그냥 날린 거 500돈 날린 거야. 또 지금 일하는데도 지금 한 달 빠지면은 마이너스가 한 2-300 정도 된다고요. 또 그렇죠. 또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버리니까 아유 그냥 이번에
저기 남북관계 좀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 네, 그래갖고 그냥 아 떨어진 김에 사자.